그래서 맨 뒤에는 좁아서 아무도 안 타요. 작아가지고 머리가 뭉치더라고요. 너무 작으니까 헬멧이 만나는데 되게 피하더라고요. 부끄러워서 그러는 건지 까칠하게 굴더라고요. 중참도 있나요 혹시? 아,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뒤쪽에 앉습니다 저는. 맨 뒤에 타요. 맨 뒤에. 네, 맨 뒷자리가 좀 좁은데 중간 통로 부분에 이제 발을 뻗을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맨 뒤에 탑니다. 그래서 맨 뒤에는 좁아서 아무도 안 타요.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줄무늬 들어간 네, 유니폼이 더 좋더라고요. 뭔가 더 체격도 좀 더 좋아 보이는 것 같고 원래 뭐 옛날 게 더 멋있어 보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더 네, 입었을 때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니, 노래 전혀 거의 안 듣고 그냥 옵니다. 정말 그냥 가는 편이고 가끔 뭐 라디오 듣기도 하고 적적한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더 즐기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눈썰미가 좋으시네요. 헬멧을 한 개로 한 2017년도 때부터 쓴 것 같아요. 그때부터 쓰던 거를 작년까지 썼는데 오래 쓰다 보면 이렇게 낡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똑같은 제품으로 바꿨는데 이제 그 새로운 헬멧이 작아가지고 머리가 뭉치더라고요. 너무 작으니까 헬멧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다시 다른 이제 제 머리에 맞는 헬멧을 다시 찾아가지고 올해 한 두 번 바꾼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주니어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다 워낙 다들 너무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들 같아가지고 따르기보다는 다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런 것 같아요. 뭐 태군이 형이 저 이제 송이가 자욱이 좋아한다고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만났는데 되게 피하더라고요. 부끄러워서 그러는 건지 네. 되게 이렇게 까칠하게 굴더라고요. 귀엽게. 아, 오히려 까칠하게? 네. 항상 또 제가 막내였던 것 같은데 후배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처음에는 좀 낯설다가 지금은 또 이렇게 후배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경기를 뛰고 이 후배 선수들이랑 함께 경기장에서 시합을 많이 해야 되는 시간들이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현준이나 지찬이나 재현이나 이런 선수들이 많이 생기면서 근데 이제는 뭐 라인업 중에 중참도 있나요 혹시?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같은 외야수다 보니까 콜플레이 같은 경우 날씨에 대한 해가 질 때쯤 공이 안 보이는 시간 이런 것들을 기술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뭔가 기본적인 부분들을 서로 재차 이렇게 강조하자라는 생각으로 경기 이제 플레이할 때마다 얘기하다 보니까 좀 더 가까워진 것 같고 또 워낙 현준이가 착하고 그냥 재밌어가지고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야구에 굉장히 이렇게 진지한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같은 타자로서 물어볼 점들이 되게 많고 배울 점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타석이나 이거를 마치고 돌아오면 어떠한 조언을 좀 구하기도 하고요. 아, 이 투수의 공은 이렇게 치면 되겠다라는 말들을 되게 많이 해주는 편인데 그럴 때마다 네, 결과도 좋았던 적도 많고 그래서 뭐 야구 얘기 되게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제일이 형이랑 기억에 남는 조언이라기보다는 항상 조금 기본을 네, 중요시 여기자라는 말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고 좀 연습량을 좀 더 늘렸고요. 또 잘 안 되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집중해서 네, 봐주시고 또 대화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컨디션이 조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저도 프로에 입단했을 때는 뭐 꿈을 이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순간은 잠깐만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고요. 뭔가 해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2군에서 실력을 더 키워서 1군에 가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바로 1군 선수가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지금부터 준비했으면 좋겠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2군에 3년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아 2군에서 갈고 닦아서 가야지 그러면 이제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2군에서 갈고 닦아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빨리 1군 선수가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네,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시간을 잘 맞춰 봐서 네,
가면 갈까 하던 정현이 형이 이제 여행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행을 떠나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네, 미국에 이제 훈련 겸 네, 간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시즌 때 제가 그때 팔꿈치 이렇게 시술을 하고 거기 STC 이제 삼성 재활센터 네, 거기에 있었는데요. 정현이 형이랑 이제 그냥 좀 시간이 많이 보내잖아요, 시간을. 네. 그러다가 제가 아는 이런 스님이 계셔가지고 이런 것도 있는데 한번 가실래요? 라고 해서 갔던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다고 가서 좀 좋은 시간 보낼 것 같던 것 같아요. 자주는 사실 못 했고 가끔 좀 심적으로 힘들 때나 그럴 때 이렇게 한 번씩 보면 좋은 글귀들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김재걸 코치님께서 책을 한 권 선물해 주셨는데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어떤 멘탈적인 부분들을 되게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책인데요. 좋은 상상력을 가지고 생활하다 보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책이어서 경기 전이나 좀 시간이 날 때 한 페이지씩 읽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쉬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고 저도 이렇게 부진한 시즌을 처음 느껴보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나 하루하루가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하지만 내년도 있기 때문에 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쉬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야구를 좀 더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고 제가 좀 잘하고 있을 때 목소리들을 좀 즐겁게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올 시즌 좀 부진한 게 많아가지고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근데 그런 큰 함성과 응원을 들었을 때 대기 타석에서 이제 관중석들이 엄청 넓게 보이거든요. 그때마다 조금 아 이렇게 팬분들이 큰 함성으로 응원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 이번에 꼭 치고 싶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타석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개막하기 전으로 돌리고 싶고 1년이 하루처럼 지나간 것 같거든요. 저는 시간이 안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 다시 시즌 시작 전으로 좀 돌아가서 똑같은 후회를 하고 싶진 않은 것 같습니다. 힘든 시즌 또 한번 이렇게 겪고 보니까 와 진짜 이런 시즌이 왔구나 라는 생각? 큰 깨달음을 얻은 것은 이렇게 힘든 시간도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고 이렇게 힘든 시간을 다시는 보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혹독하게 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뭐 저희 팀 잘해서 다시 1등 하는 게 가장 큰 목표고 부진한 올 시즌 속에 또 저 역시도 많이 자책 많이 하고 있고 더 잘 준비해 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 게 네, 제일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목표를 삼기보다는 팀이 잘해서 선수들이 빛날 수 있는 시즌들을 보낼 수 있게 잘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지금의 응원가 말고 예전 응원가 있잖아요. 체리 필터의 달빛 소년으로 야구장에서 들었을 때 너무나 좋은 노래였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팬분들도 다시 한번 기억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걸 또 원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왠지 그냥 금방 오는 것 같네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니까 네, 금방 오는 것 같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야, 정현이 형.
네, 이렇게 마지막 경기에 출근길을 찍게 됐는데요. 마지막 경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네, 열심히 뛰어다닐 거고 또 이렇게 한 시즌 네, 힘찬 응원해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도 한 해 동안 응원 열심히 많이 해주셔가지고 진심으로 네, 감사드립니다.